봄비를 흠뻑 맞고 있는 호야들. 작년 4월 호야를 그런별로 심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첫 번째가 다육이 전용 흙으로 심은 호야예요. 작년 4월 20일 날 심었는데 이렇게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답니다. 두 번째, 깻묵거름을 섞어서 심은 호야랍니다. 얘도 어떻게 화분이 적어서 그러는지 싱싱하게 키우는 거는 실패작입니다. 그래도 용토로 심은 호야가 그중에 제일 낫네요. 얘도 큰 화분에 심은 것처럼 이렇게 싱싱하진 않아요. 여기 소원 호야는 제가 작년 가을에 사다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싱싱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여기 옆에 게 한이 호야라고 얘도 지금 가을에 제가 심었는데 뿌리 잡고 지금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어느 그름이 호야를 잘 자라게 하는지는 그래도 용토가 최고네요. 금정이 끝난 호야들은 큰 화분에다 한꺼번에 심어서 키워야겠어요. 앞에 호야들보다 늦게 심은 소원 호야, 한이 호야는 금방 뿌리를 잡았어요. 얘는 눈꽃입니다. 비 오는 날 수국 삽목했어요. 수국은 삽목하면 뿌리를 잘 내리는데 비를 맞아서 더잘 내릴 것 같아요. 잘라다가 한달 정도 물에 담가 놨다가 오늘 비가 오길래 삽목했어요. 비를 맞아 금방 뿌리를 내릴 거예요. 수국이 어떤 색의 꽃을 피워줄지 기대됩니다.